지난 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축복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우선 예수님이 사시면서 33년을 사시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도 많이 입성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종종 찾는 곳이어서 낯이 익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때에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좋은 의미보다는 뭔가 슬픈 분위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분위기가 오늘 날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큰 환호와 또 축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상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경사가 있어서 축복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축복하니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던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이 있을 것인데 그 큰일 중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한자리 얻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 날이 바로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날은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날이 이 종려주일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었어요. 체포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무시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실천되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삶에 그 말씀 속에 또 그 인생 속에 수많은 깊은 것이 숨어져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삶 속에선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아마 멋진 말을 타거나 또 개선장군처럼 정말 큰 마차를 타거나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웅장한 왕이나 또 마차를 타고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서도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전능한 창조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겸손하였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였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나중에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존귀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겸손할 때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겸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지만 그러나 영광을 얻을 것이고 또 생명의 길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축하를 받으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길은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 한 가지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양면성이 있는, 숨어있는 그 귀한 비결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많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절대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귀한 교훈을 주는데, 이 귀한 깨달음대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때 크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는 부정적인 반응과 비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우리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이 형님이 메시아라면 여기 숨어있지 아니하고 큰 도시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역하라는 그런 비난과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해 주었을 때 이 베드로 수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또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말지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책망하고 또 칭찬하는 사람들을 꾸짖을 것을 예수님에게 당부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또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나 종교 이단자로 취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든 멀리 있었든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국을 떠나버린 그런 서러움들,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어떤 외로움들, 또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비난이나 또 차별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어요. 우리 민족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을 기대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맞이하고 더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옷을 깔아 예수님의 길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이 군중들이 계속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면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폭도들로 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며칠이 지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흩어져서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이 군중들의 모습일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동생들도 계속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잠시 후에 되어지면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진짜로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헌신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끝까지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까지 되어진다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엇이 이런 사람들로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믿고 따르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대와 같다, 흔들린다, 혼란스러운 존재다, 사람들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깊이 생각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이 성공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믿기 어렵고 갈등과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존재가 있어요. 바로 그 존재가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는 지금 매어져 있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누군지 알지 못해요. 또 자신의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그 고삐를 푸시고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았던 존재가 이 나귀 새끼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쓰임을 받았던 존재가 이 나귀 새끼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좋게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이 누군가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바람들을 이끌어 세우고 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전하고 치료가 필요한 곳에 치료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끼 나귀도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본다면 먼저는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오늘 나귀 새끼는 지금 매여있는 상태입니다. 매여있는 상태에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나귀 새끼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풀려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사역이 참 많이 중요하였고 다양한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였지만 이 마지막 사역, 생명을 바쳐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마지막 사역, 그 사역, 십자가 사역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 나귀 새끼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풀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고 죄의 굴레에 매여 있었고 심판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얽어매여져 있는 묶여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풀어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풀어주셨고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풍랑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얽어매어져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의 고삐를 풀어주셔서 손에 쥐는 순간 그 나귀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 나귀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주님이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심에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사용하심에 감격하고 주님의 응답,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죄성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살아가면서 많은 암초들을 만나게 되는데 꼭 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우리 속에 욕심이나 죄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삶은 혹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있지는 않는지 또 내 힘과 내 주먹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소유를 움켜잡고 있을 때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자녀들을 움켜잡고 있을 때 내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더 불행해지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의 욕심과 죄성을 다 내어놓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귀 주인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 동의예요. 내 동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의 방향도 목표도 목적도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주여 사용하옵소서 고백하고 동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물질도 내 인생도 내 재산도 주님이 기쁘시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할 때 억지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억지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계시록 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성경에서 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마음의 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엽니까?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우리 주님은 뭐 하십니까?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깨부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도크하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동의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주님. 우리 주님은 이 감사한 주님께 우리도 똑같이 스스로 동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동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가정이 교회 등록을 하게 되어졌어요. 한 가정이 등록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기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에는 아버님 되시는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방문한 후에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턱대고 찾아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꼭 사용해 주세요. 꼭 사용해 주세요. 이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아무리 일꾼이 좋은 일꾼이지만 교회를 등록했을 때에는 뭐 한 1년 정도는 은혜 받고 또 교회 적응하고 뭐 이런 것에 열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인가 좀 지나서 그 아버님이 또 방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꼭 사용해 주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꼭 사용해 주세요. 라고 당부를 하고 또 갔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속에도 한 1년 정도 후에 라고 기약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사용하고 또 교회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한인사회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님처럼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이민사 속에 또 세계 역사 속에 더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선교사역 속에, 복음사역 속에, 교회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소개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전도사니까, 장전사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지 않을래? 전 듣는 순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이제 2년 동안 하고 나서 마친 후에 이제 신대원 입시가 조금 세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잠시 1년 정도 사역을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 담임 목사로 섬겨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1년 쉬었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 소개시켜줄 테니까 그 교회 가서 사역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이제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친구와 의논을 하는 과정에 너 어디 가서 사역할래? 너 어디 가서 사역할래? 의논하는 과정에 친구가 가자는 그 교회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도 감사하게도 사역을 잘 마치고 2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는 풀타임을 2년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임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도 전임 사역 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다 자리가 결국 없어서 다시 한번 이제 풀타임 했지만 파트타임으로 가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두 달인가 세 달이 지났을 때에 앞에 섬겨주었던 부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너무너무 귀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야, 너 전임 사역도 해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임 사역해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파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목사님 없이 그 교회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곧바로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하면서 신방도 하고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해보는 세례도 경험해봤고 또 성례식도 집행해보기도 하고 정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많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나는 무슨 사역을 할까 고민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도 다른 사역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가 되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부목사를 찾기 위해서 나온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미국에 가자라고 말했을 때, 얼마만큼 고민하면 될까요? 나라를 옮기는 사역을 할 때 얼만큼 고민하면 될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고민 안 했어요. 그 목사님께 최소한 예의가 있으니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루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부르는 즉시 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승낙을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도 목사님을 3년 모시고 나서 목사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 없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혼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정말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교회의 형편은 어떻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없어지신 그 상황의 교회는 정말 험악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나 쪼개지고 갈등, 싸움, 분쟁 정말 수많은 것들을 1년 반 동안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는 쪼개지진 않았고 그냥 살아남았어요. 새 목사님 모시고 그 목사님과 함께 10년 동안 사역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15년 사역하고 나니까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젠 부목사 딱지 떼고 담임 목회 좀 할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타이밍이 되어졌는데 기도한 거 얼마 안 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너 남부 쪽에 가볼래? 전 감사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받고 왔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지 또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또 재정상태는 어떤지 또 이 교회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뭐 알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 듣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왔으니까 정보 한 개도 없이 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와봤더니 생전 처음 보는 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이라고 하는 좋은 선교 단체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부르신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 사용하든지 어떤 형태로 사용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르심은 복음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른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방송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설립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복음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는 복음방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대면으로 만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복음으로 만나고 또 인터넷으로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예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목사님과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준비해 주셨으니 이 기독교 인터넷 복음 방송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믿습니다. 날리 널리 귀하게 쓰임받는 이 복음 방송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